비닐 하우스에 알록달록한 게 있어요. 아주 예뻐요. 알록달록. 예쁘고 알록달록한 보양식이라고. 아 이거 궁금해 죽겠네. 아 검여서 빨리 좀 찾아봐요. 어? 비닐 하우스 안 동물농장 발견. 저 안에 다 있다. 엄마 토끼가. 건강에 좋다는 토끼, 덩어리, 흑염소까지 보양식계 아이돌 총집합. 알록달록하네요. 여기 색깔 있는 거 다 있어. 여기 흰색, 갈색, 까만색, 노란색. 엄마 색깔 다 있어. 이거 지키 이게 보양식이잖아. 아니 이게 누구세요? 어디서 아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저 있잖아요. 네? 보양식 찾으러 왔거든요. 보양식이요? 예. 보양식이라면은 닭 토종닭 인삼 넣고 팍팍 구우는 그게 보양식이고 그쵸? 오리 로스구이 해가 먹고 그거 오리탕. 제가 오늘 염소 한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초절적인 동료사 멘트에 겁먹은 흑염소. 그런데 여기 있는 동문보다 예. 더 좋은 보양식들이 저쪽에 있어요. 바로 근처에. 더 좋은 보양식이 있다고요? 빨리 갑시다. 예. 얘들아 안녕. 잘 있어. 살았네요. 보양식계 아이돌을 뒤로 하고 더 좋은 보양식을 찾아 따라간 곳엔 초록 잎사귀들만 가득한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방울토마토였으니 우리 껌요사 표정에 의심이 방울방울방울. 여기 진짜 보양식이 있는겨? 안 익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게 토마토잖아요. 예, 토마토 맞아요. 익은 걸 따주지 왜 초록 색깔을 따줘요? 하나도 안 익었어요. 이건 원래 초록 색깔로 나오는 색깔이에요. 어? 원래 초록 색깔이라고? 예, 물론이죠. 의구심에 한 입 깨물어 보는데 너무 잘 익어 톡톡이는 초록 토마토. 어, 미쳤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나 이거 새콤할 줄 알았는데 새콤하지도 안 하고 달콤하고 싱싱해. 한 말하면 싱싱해. 이게 뭐요? 요즘 뜨고 있는 칼라방울 토마토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지금 들어가 있는 토마토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양식이 돼요? 유럽에서는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 때쯤에는 의사 얼굴이 새파래진대요. 왜요? 그만큼 영양분이 많고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면 누가 병원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색깔별로 있는 토마토는 각각 색깔마다 다양한 또 영양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노란색은 노화 방지를 뭐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출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초록색은 조혈 기능을 촉진하는 엽록소가 빨간색은 리코펜과 루틴. 여기 보시는 알록달록한 요 보라색 계열은 이렇게 나타낸 거는 이제 피부를 노화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색깔만큼이나 그 효능도 다양한 컬러 방울 토마토. 너를 색다른 여름 보양식으로 임명하노라. 한편 컬러 방울 토마토의 효능을 알게 된 꿈녀사 농장에 숨어 뭐 하는가 봤더니 오늘도 역시나 몸보신 먹방종. 그냥 뒀다간 농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탓에. 유여사님 먹었다 소리 하지 마. 내가 봤는데 뭐 꿈녀사 식신 본능 누가 말릴 수 있거든. 아 예. 많이 따셨습니까? 많이 땄어요. 예, 이걸 가지고 저희가 포장을 하러 가셔야 돼요. 포장? 그냥 포장이 아니라요 미스테리 박스 아시죠? 어? 예? 미스 코리아 박스? 꿈녀사 귀에 보청기 한 대 띠려놔야 되거든. 미스테리 박스의 정체를 확인하러 간 포장 작업자. 이곳에선 컬러 방울 토마토를 비롯한 제철 과일과 채소 포장이 한창이었는데 미스테리 박스가 바로 이거구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품목을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받으실 때까지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내용을 잘 모르세요. 네. 예. 잘 안 드시는 것들 또는 요리하기 힘들어하시는 것들은 또 저희가 제철 농산물 직 배송으로 저렴하고 신선한 미스테리 박스. 바쁜 워킹맘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요리를 해드실 수 있고 지금부터 꿈요사 타임. 컬러 방울 토마토를 이용한 그녀의 요리 한판이 시작됐다. 오늘의 메뉴는 색다른 초계탕. 근데 손에 든 건 그 뭐예요?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면 잡내도 없어지고 가슴살이 더 쫀득하게 됩니다. 먼저 잘 삶은 닭가슴살을 먹기 좋게 찢어 참기름과 후추로 밑간하고 컬러 방울 토마토와 각종 채소를 썰어서 준비해둔다. 가장 중요한 소스 만들기. 일반 초계탕과 달리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 투하. 마무리는 고소한 들깨가루로. 소스가 완성되면 준비한 채소와 삶은 면을 접시에 담고 골고루 소스를 뿌려주세요.
견과류까지 고명을 올려주면 알록달록 색다른 초...